double light years away quickly. 수십억 광년 떨어진 장소를 도착할 수 있을 텐데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 텐데. 됐어 여기까지? 직설법으로 한글말로 먼저 바꿔보자. 그러한 워머를 뭐?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됐어?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그곳을 빠르게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니? 그냥 not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죠? 됐나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해줄게요. As such wormholes don't exist in space, we cannot get to places billions of light years away quickly.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했나요?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직설법을 바꿀 때 시제는 무조건 현재 시제 써준다.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꿔주세요. 알았죠? 뒤에 위에 두 개 다 낫이 없으니까 낫 갖다 붙여주면 끝납니다. 현재 시제. 했나요? 간단합니다. 접속사는 if 대신에 웬만하면 as 써주면 맞습니다. 알았죠? as는 때문에 다 쓰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as such wormholes don't exist in space, we cannot get to places now.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됐나요?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그 다음 과정을 다 얘기해 드렸고요. 과거요. 조심해야 할건 여기요. 부사 조심하세요. 알았죠? 얘는 뒤에 있는, 아니 앞에 있는 get to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일반 동사 수식하는 건 부사 써야 됩니다. quick이 아니라 quickly 써주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알았죠? ly다. 알았지? 가정법 과거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 갑시다. Yes, 맞습니다. But 하지만 it's too early to celebrate. 여기 체크하세요. To 체크하세요. 앞에 있는 t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부사 썼네요. 그 다음 to celebrate to 부정사 됐나요? to 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일러서 to celebrate 축하할 수 없습니다. 됐냐? 축하하기엔 너무 이르다 이 뜻이죠. 그죠? 축하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해석 두 개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일러서 축하하지 맙시다. 이거랑 축하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이렇게 됐나요? 축하에 너무 이릅니다. 투투 꼭 봐주시고. 워머는 이그지스트. 얘들아 이그지스트는 자동사라는 말하고 해야 돼. 뒤에 뭔가 더 쓰고 싶으면 점역을 써야 된다. 워머는 존재합니다. Is in theory only. 단지 어디에서만 이론상에서만 존재한다고요. 됐나요? 워머는 진짜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요. 됐나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알았지? 하지만 발견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과학자들이 이거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알았죠? 찾기만 하면 노벨상은 그냥 따는 당상이죠. 그죠? 아. 자, so. 그러면 so예요. All we need to do. 이거 문법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잠깐만 봐요. So all, so는 필요 없고 all we need to do is find one right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 구문 섞여놨지만 is 써있는 거 보이죠? 얘가 동사인지 알겠지? 그지? find는 뭐냐? find는 동사 아닙니다. 알았죠? to가 생략돼 있습니다. to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게 더 흔합니다. 이해되니? 뭐하는 것? 오리조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all하고 we 사이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돼 있어요. 왜요? 두 다음에 목적어가 없거든요. 이해되냐?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전부는 그것을 찾는 거군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됐어?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 원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웜홀 얘기합니다. 알았죠? 웜홀 찾아야 되는 거네요. 이거요. All we need to do is to find. 어순배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리 주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이 생각됐어요. 그 다음요. Even if은 체크하시고요. 비록 뭐만 날짜요. Even if는 even though, although, though랑 바꿔 쓸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비록 뭐만 날짜요.
우리가 find one, 원이가 이렇게는 계속 워머입니다. 우리가 워머를 찾는다 할지라도 there a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To consider, 고려해야 할 투부정사의 회용사정법이네. Before, 뭐하기 전에? Before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Actually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요. Before가 전치사라서 ing 써주셔야 됩니다. ing 좀 체크하시고. 실질적으로 going through one, 여기 원이가 이렇게는 거 계속 워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워머를 통과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많은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냥 찾는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지? 우린 그거 찾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찾아도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뭐 생각해야 되는데? 원호는 would be 매우 뭐 할 것이다? Very unstable. 어휘 좀 조심하세요. 언이 붙어서 반대말이 되는데요. stable은 안정적인 이란 뜻입니다. 듣니? 언이 붙어서 불안정한 이란 뜻이죠. 웜홀은 매우 불안정할 겁니다. if 만약에 두 번 나왔네요. 가정법 과거요. 됐나요? 나 같으면 이 문장 외우겠네요. 되냐? 스페이스쉽 우주가 flew 날아가게 되면 얘들아 fly의 과거형 flew를 썼는데요. 얘 자동사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전치사 into 빼먹으면 자때입니다. 원은 웜홀을 가리킵니다. 알았지? 우주선이 웜홀 안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it might be crushed. 그 우주선은 수동태 체크하시고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인데 수동태 써야 돼서 might be crushed 썼습니다. 그 우주선은 뭉개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부서질지도 모릅니다. 5월도는 여기 봐 얘랑 병렬입니다. 수동태 두 개 나온 겁니다. 알았죠? Might be crushed, might be broken. 이렇게 된 겁니다. 알았지? 병렬구죠? 부서질지도 모르고 또는 broken into pieces. 조각으로 나뉘어질지도 모릅니다. 됐어? Break, broken. 여기서 break는 나뉘다, 쪼개지다의 뜻이야. 알았지? 조각으로 쪼갤지도 모르는데 여기도 into 조심하세요. into 빼면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 얘기하지만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야.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라고. 더 쓰고 싶으면 전체 써줘야 돼. 알았죠? 조각으로 나뉘어질지도 모릅니다. 됐냐? 가정법 과거 두 번째 나왔습니다. 알았죠?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라고요? As a spaceship don't flew into one, it is not crushed.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 됐나요? It may, 뭐 may, might로 빼도 되고요. It is not crushed. Or 또는 broken into pieces. 이렇게. 됐나요? 직설법. 현재시로 써줘야 되고 부정문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마지막 본문 5로 가봅시다. 원문을 찾는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죠? 원문은 불안정하니까 우리 거기 들어가면 잡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았지? 근데 어차피 아직까지 이런 사연만 존재한다며. 일단 찾고 나서 얘기하자. 알았죠? 찾고 나서 우리 재성이 한번 보내보고 뭉개지면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 시우 한번 넣어보고 얘도 쪼개지면 그 다음에 누구 보낼까요? 승범이 좀 보내보고요. 알았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자, 아우치입니다. 감탄사죠. 감탄어입니다. 아스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지? 아이코! That's a pretty picture. 그거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네요. 좋은 풍경이 아니네요. 왜? 산산조각 나거나 우리 조각조각 날 수 있습니다. So, 그래서 Are we hopeless? 얘들아, hopeless는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이라는 뜻이야. 호프가 희망이잖아. LESS가 붙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 그럼 찾아도 별거 없는 거네요. 가망 없는 거네요. 워머는 생각지도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 워머를 찾았는데 거기 가서도 잣될 거면 뭐하러 거기 찾아와. 그치? 가망이 없는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In traveling in space, 우주에서 여행을 하는 것은 traveling, traveled 쓰면 안 돼. traveling이야. through a wormhole, 워머를 통해서. 워머를 통해서 우주 여행을 하는 것은 simply, 단지 an idea, 아이디어인가요? 대체하시고. 언니는 필요 없고요. 부사니까요. 동사 나와 있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an idea가 단수라서 s 붙여야 됩니다. 님. 단순히 이런 상에서만 존재하는 아이디어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나요? 그럼 우주 여행 끝났나요?
어머를 찾아도 못 간대요. 뭐요?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인 거냐? 그냥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I would say so.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우주 과학자가 되려고 아무도 없어요. 알았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럼 뭐 진실 얘기해주세요. The debates about wormholes. 얘들아 여기 조심해야 된다. 디베이트가 좋아야. wormholes를 주어로 보고 알아쓰시면 잣됩니다. 알았죠? 얘가 좋아야. 알았지? wormhole에 대한 논쟁은 is still ongoing. ongoing. 지속하는, 계속하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but 하지만 with persistent exploration and research, persistent 계속되는 끊임없는 exploration 탐험과 and research 연구를 가지고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뭐를 믿어요? Believe 다음에 대의 생각됐네요. 됐나요? I believe that 뭐를 믿나요? We will 우리가 eventually 결국 find one 원이가 이렇게 뭐 wormhole 우리가 wormhole을 결국 찾을 거라고 and 그리고 두 개가 병렬이네. 우리는 결국 배울 거라. 뭐를? How to travel? 의문사, 투부정사 체크. 의문사, 투부정사. 여행하는 방법. 어떻게 여행하는지. Through it. 그것을 통해서. 이 시간에 긴 건 wormhole. 되냐? 지치는 조심. 뒤에서 따봅시다. wormhole을 통해서 여행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And 그리고 결국 wormhole을 우리는 찾을 겁니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뭐를 가지면? 계속된 탐험과 연구를 갖게 되네요. 그냥 그것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돼. 됐어? 내용 일치 불일치 조심해야 돼. 알았죠? 웜을 찾았다고? 못 찾았다고. 현재까지는 뭐? 토론 중이야.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이론상으로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 찾은 놈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 글쓴이는 뭐? 언젠간 찾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됐나요? 얘들아 내용 일치 불일치 물어볼 때 지문 안에서만 찾아야 돼. 상상해서 풀면 안 돼. 알았죠? 됐나요? 여기 안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론에만 존재한대. 그 다음이요. Look back at our history. Look back at 룩에서 변하잖아. back은 뒤로잖아. 그러니까 과거를 거슬러 보세요. 뭐를요? Our history.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보세요. We've achieved. 현재 완료 체크하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현재 완료. 해오피피. 우리는 달성했습니다. So many things. 그렇게 많은 것들. That 체크하시고. 주격 관계되면서. 주어가 없네. Seemed impossible. 얘들아 seem이라는 단어는 뒤에 무조건 형용사만 써야 되나. impossible 쓰면 안 된다. 처음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흔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워머리 불가능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워머를 찬다 해도 여행을 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역사를 한번 봐라. 우리 불가능하고 여행을 다 해냈다. 이거 앞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쓰임은 뒤에 무조건 형용사 꼭체크. Who knows?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혹시 누가 아니? Maybe 아마도 you can be the one. 네가 그러한 사람이 될지. 여기서 one은 일반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사람? To find the answer. 정답을 찾아낼 그 사람이 네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아니?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연구 열심히 해봐. 이거 얘기하는 거죠. 됐냐? 아. Can be the one. 얘들아 여기 one은 원물이 아니야. 알았어. 너는 원물이 될 수 있다가 아니야. 알았지?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나봐요. 이 과에서 중요한 어법 두 가지 뭐하고 뭐예요? 위드 분사 부문 했나요? 가졌고 과거예요. 이해되니? 오늘 수업한 거 읽어보세요. 시작.